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요100% 국내산 장수 오미자청인데요. 장수 오미자청은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재배하여 병해충 유입이 적고 강수량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청정지역 오미자로 물과 색소 등 합성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오미자청 원액입니다. 요 오미자는 다섯 가지의 맛이 나는 열매인데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짧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오미자라고 합니다. 단맛은 비위를 좋게 하고, 신맛은 간을 보호하고, 매운맛은 폐를 보호하고, 쓴맛은 심장을 보호하고, 짠맛은 신장과 방광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요. 드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겨울에 차로 마실 때는 오미자 원액을 뜨거운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탱수물 7, 오미자 3, 이렇게 물에 타서 음료처럼 마셔도 좋고요. 여름에는 얼음과 탄산수의 오미자 원액을 4에서 5배 희석해서 드시면 달콤 상콤 맛있는 에이드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요 오미자로 따뜻한 차와 시원한 에이드를 한번 마셔볼게요. 먼저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홈이 한쪽에 나 있네요. 이렇게 열어서 꺼내니까 오미자 원액 1.5리터가 들어있어요. 이 원액이라서 굉장히 오래도록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에이드를 마셔보려고 잔에 얼음을 담아갖고 왔는데요. 오미자의 독특한 향?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4에서 5배를 희석하라고 해서 요만큼 담아봤어요. 탄산수를 넣어볼게요. 굉장히 상콤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면 커피 대신 마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새콤달콤하면서 굉장히 맛있네요. 맛있어요. 에이드 강추. 진짜 맛있네. 이 카다로그를 보니까 오미자청 보관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미자 원액은 계속 발효가 되므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또는 냉장 보관하라고 여기 써 있네요. 원액을 보관할 때는 이게 계속 발효가 되니까 냉장 보관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겨울에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오미자 차로 마셔볼게요.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미자 향이 은은하면서 향긋하게 나는데요. 피곤할 때한 잔씩 마셔도 개운하고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마셔도 좋으네요. 차로 마셔도. 오미자는 색깔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따뜻한 차와 에이드로 한 잔씩 마셔봤는데요. 저는 차로도 좋았지만 에이드가 조금 더 좋았어요. 탄산수 쏘는 맛이 있어서 그런지 시원하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친환경으로 재배한 오미자청 많이 드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